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네, 후보 4명이 출마하며 다자구도 경쟁이 펼쳐지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선거구에는 민주당 없이 후보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연 후보는 출마 후보 중 유일한 도의회 원내정당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와 신성 여중고 순환버스 확충, 복합체육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의정 활동은 절대 혼자서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년 보궐선거입니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으로는 더더군다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런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합심해서 일을 처리한다면 지역에 쌓이는 현안들 못풀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양영수 후보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구성한 민주진보 개혁 주자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수년간 지역 봉사활동을 하며 아라동을 가장 잘 아는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목욕탕 운영과 어르신 무료 이불 빨래 사업, 학생 전용 통학버스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저 양영수는 도민이 힘들어할 때늘 곁에 있었습니다. 비싼 택배비 문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주의 영리병원 문제, 도민이 스스로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고 알리게 했습니다. 실천하는 양영수, 성실한 양영수, 저 양영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무소속 임기숙 후보는 30여 년의 사회복지 공무원 경험을 토대로 아라동의 복지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대화, 문화복합체육센터 조성,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우리 아라동 발전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인프라가 지금 아직 부족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를 제가 의회에 입성하면은 인프라를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우리 그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그 고민이라든가 고충을 같이 저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무소속 강민숙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한 도의회 의원 경력을 강조하면서 보궐선거 임기 2년을 맡길 검증된 지역 일꾼임을 내세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정비와 도로 환경 개선, 어린이 공원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당선이 되면 이제 임기가 잔여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을 4년처럼 일할 수 있으려면 그 영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일 잘하는 사람, 일해본 사람, 그리고 아라동 을을 구할, 민생을 구할 구원투수는 9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있는 후보, 검증이 이미 된 후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제대로 일할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아라동을 지역구 표심은 누가 잡을 수 있을지, 다자구도가 된 도의원 보궐선거 역시 총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